여기 뭐 물고기를 놓을 만한 데가 아 내리면 되는구나. 뿅. 오 눈부셔요. 어떻게 병 안에 들어가 있었어? 링크 씨, 신기한 힘을 갖고 있는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너야말로 머리 위에 그건 뭐니? 신기한 뭔가를 갖고 있는데 더듬이를. 부디 저를 따라와 주세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같이 가 너무 빨라. 오케이. 오. 아, 뭐야? 화살표가 있잖아. 잠깐 지금 보니까. 아, 화살표대로 안 가는구나. 오케이.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 아니야. 다행이다. 남아있다. 빨리 걸어야지. 빨리 안내해줘.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니? 뭐라고 적혀있는지 좀 보자. 이 앞은 바다뱀 출몰 지역. 안개 발생 중 주의해주세요. 걸어가는 게 낫겠다. 괜히 이상한 데로 가느니. 안개 발생 중 위험. 어차피 따라가 줄거 아니야. 오케이. 안개가 있어도 얘만 따라가면 괜찮다 이거군요. 호호. 예, 여기서 나머지 알 3개를 구하면 될 거예요. 빨리 안 구하면 이제 늦을지도 모르는데. 자, 이 뾰족 바위에 세로 구멍에는 무시무시한 바다뱀이 한가득 있어서요. 제 친구가 잡혀 있어요. 링크씨, 부디 바다뱀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모두 죽여버리고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 별걸 없지만 여기까지의 길을 당신이 갖고 있는 지도에 써두겠습니다. 쉬면서라도 괜찮아요. 부디 제 친구들을 위해서 바다뱀들을 전부 죽여주세요. 무서운 말을 하는구나. 이 친구만 괜찮다면은 바다뱀 다 죽여도 된다는겨? 지도에 써줬네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지도에 우와 바다뱀. 저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 바다뱀은 있는데 잠깐 만화가 없으면 안 돼. 만화가 있어야 되는데. 얼라리? 만화가 있어야 뭐 돌진을 쓰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야. 그렇지. 왠지 줄것 같더라. 돌진 두 방에 한 마리. 아까워서 평상시에 못 쓰겠네. 근데 이 만화 엄청 빨리 달아 이거. 다음 바다뱀. 아, 저 안에도 있구나. 있으면 됐다. 그럼 좀막 쓰자. 아, 여긴 없네? 아, 아니구나, 있구나. 있는데 무슨 상자 같은 게 있네요? 바닥. 만화가 아니라 상자가 있네? 뭐야, 여기. 왜 상자가 있어? 설마 20루피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지? 20루피 필요 없거든? 아이씨!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필요 없다면은 주는 거죠. 저것도 뭐야? 알이다. 알이 있어요. 아, 다 뒤지고 다녀야 되네, 그러면. 괜히 좀만 하고 나와버렸네.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에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이러니. 아유, 말하겠다. 이건 만화겠지. 아니네, 하트네. 어, 이거 만화 아니면 곤란한데? 아! 아니, 26피보다 못하잖아, 이거.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26피를 내놔. 다 잡았나? 못 잡은 데가 있나? 빼놓고 간 데가 있나? 아, 많아다. 여기. 원래 이래야지. 또 많아. 아이. 저기 한 마리 있네. 만화를 안 쓰고 이걸 할 수정을 할 방법이 좀 좋을 텐데. 항상 만화를 써대가지고. 뭐 얘가 마지막이겠죠? 설마. 더 있겠어? 알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응? 아, 깜짝이야. 다운된 줄. 아리가또. 어, 링크씨. 이건, 제 별거다니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 이제 뒤에 니네, 야! 이것들이? 구해줬더니 염장질을 하고 있어. 사진 찍어줘야지. 아니, 적절하다. 바다뱀이 좋은 애였네. 아, 네. 미안한 짓을 해버렸네. 우리 동지였어, 바다뱀이. 커플 지옥단이었어요. 저 있다. 알 왜 이렇게 금방 찾아지네요? 뭐 비버가 어쩌니 막 했는데 비버 굳이 안 찾아도 비버가 빈병을 주는 거지 빈병이 굳이 필요는 없었거든요. 많아요? 필요 없어요. 올라가자. 아니요, 만화가 없어도 대시는 돼요. 근데 대시가 공격 판정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차이가 있지. 칠성구가 보이고 있어. 자, 깨어나다. 어, 신룡. 신룡인지 샌룡인지. 어, 모든 알이 모였어. 시작하자. 어, 시작된다. 어, 빨리 수조 앞에 와봐. 나 조라족 상태로 간게 나을라나?
오. 헐. 울챙이? 아, 귀요미. 귀요미? 오, 합쳐진다. 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대체. 음표가 됐어. 뭐야, 이게. 어, 그렇군. 어, 너는 혹시 모르겠니? 이 조라 아이들이 늘어선 모양이 의미하는 걸. 알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이게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 개뜬금없다, 진짜. 어, A, X, 아, X, 아, 띵. 아, 아, 어렵다. 둥두루둥 두루둥. 진짜. 왜 올챙이가 이따위야? 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리듬 타는데. 여튼 저걸 뭐라고 읽어야 돼? 뭐 어쩌고의 보사노바를 배웠다. 조라 아이들이 알려준 노래 소리를 이끌어내는 멜로디. 그거야, 그 악기야. 이 곡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둥버둥 되는 거 봐. 이 아이들이 태어난 거라고 한다면 이 알을 낳은 조라한테 빨리 이 곡을 들려줘야 돼. 서둘러. 아기를 낳은 게 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진짜. 야, 아까 전에 해머보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야겠다. 이것도 사진으로 찍으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서둘러 갑시다. 근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게 이제 바로 신전행일 것 같은데? 이거 알려주면은 아마 신전길 열리겠지. 지금까지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노래를 알려주면은 나의 노래를 들어! 그래, 노래 가사가 뭐였더라?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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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가. 오, 이게 너의 자식들이 알려준 노래야. 어, 나는 분명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떤 애랑 놀아난 거야? 오, 거북이? 오, 와, 잘 잤다. 어, 이전에 눈 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눈 뜬 지 얼마 안 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세월이 가는 건 정말 빠르구만. 그치, 루루요? 아는 사이야? 설마. 어, 얘가 알을 낳게 한 그 거북이랑 놀아난 거야? 어? 응? 놀랄 필요는 없다. 나는 잠들어 있어도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알고 있어. 아무래도 루루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군. 뭐 무리도 아닌가. 그나저나 유감이지만 그
그다지 느긋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다. 자, 조라의 명예 높은 전사의 아이야. 바다의 그레이트 베이가 너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 눈 귀여워요. 빨리 내 등에 타거라. 헐. 거북섬으로 가나요? 말은 안 해? 미카오, 이건 대체 말하네. 그리고 내 목소리.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빨리 누구랑 놀았는지 빨리 밝히라고. 어떤 물고기야? 설마 저 거북이라고는 안 하겠지. 등에 타려면은 조라 상태로 못 탈 것 같은데. 혹시 필수네? 근데 나 솔직히 거북이 등에 타는 것보다 저 위를 가고 싶어요. 이거 타고 이쪽에 가는 길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아 제길 빠졌다. 괜찮겠지? 빠져도. 아니 안 괜찮나? 아, 꽤 멀리 가야 되네. 분명히 절로만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놓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 봐서는 내 감이 분명히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설마 요정의 샘은 아니겠지. 내 감이 이제 요정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기도 어렵게라네. 씨. 요정의 샘인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아 여긴 굳이 올 필요 없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고름족이 부술 수 있나?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아 고름 못 부수네. 쓸모없는 놈. 아 왔는데 폭탄이 없어서 못 가다니. 여튼 누군가가 이 사악한 기운을 눈치채고 여기다가 봉인을 해놨구나. 바람직하다. 아 폭탄 있었어요? 그래요? 메인맨에 폭탄이 있어요? 없잖아. 속았다. 아 그래요? 하늘이 무슨 나왔다고? 아 아까 그건 뭐 아까는 아까고. 단거리 워프. 가볼까요? 아 거북이가 병아리에서 나왔다고요? 진짜요? 왜 안 주셨을까? 자 그래서 거북이 이 수용도를 어떻게 통과할 건데? 오 해적들이다. 돌진 보물이 눈앞에 있다. 야! 왜 안 이기네? 쯧쯧쯧. 그레이트 베이의 신전.
자, 여기는 뭐 당장 공략할 필요 없고 바이바이. 손은 들어주네. 귀엽다. 당장 올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왠지 난 횃불만 보면 불을 피워보고 싶어져. 오예. 이거 요정일 것 같은데, 느낌상. 나 왜 이렇게 요정하고, 요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아채지, 이거? 요정하고 무슨 썸씽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거. 나 요정하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이건 아니구나. 요정은 요정이지, 그것도. 와, 커다란 물레방아야. 방아라고 해야 되나? 수차라고 해야 되나? 여튼. 파이프로 넘어오는 물의 기세로 돌고 있는 것 같아. 아, 파이프에서 물 뿜어 나오는 걸로? 왠지 거꾸로 돌리면은 거꾸로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지금 이물 뿜어서 나오는 걸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라면 반대로 걸렸지? 겁니다. 자, 여튼 여긴 나중에 거북갈배나 돌아갈래. 돌아간다고. 후회 하는데. 물러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또한 전술 중에 하나란다. 자, 얼른 내 등에 타거라. 젠장을 타야 돼? 오른쪽은 못 타는데. 이거 타는 게 그냥 곡하느라 부는 게 빠르겠다. 눈에다가 눈에 샷. 눈에 뭔가 조준되는데? 부드럽게 씨리. 아저씨 어떻게 타요 이거? 아저씨 높아서 안 타죠?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원래? 저기요, 타라곤 했는데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있었어야 되나? 안다. 안다. 같질 않아.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나? 안 돼. 뭐야, 지금 날 낚은 거야? 아, 됐다. 돌아가는 거 쉽지 않네. 그냥 오카리나 불 걸. 돌아가는데 뭐, 과정도 없구만. 뭘 기대하고 난 오카리나 불지 않은 것인가? 여튼 여기는 그냥 그 요정의 그걸 테고 아마 뭐 십중팔구 수상한 지역이겠지. 요정이 살고 있는 수상한 동굴이겠지. 저긴 뭐냐? 그래서 일단 가보긴 합시다. 다음번에 할때 던전을 공략을 할게요. 아,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면 또 이렇게 위험한 곳에 지어놨어. 던전이래. 던전은 던전이지. 나름 하나의 보스 몹이 있는 던전이지. 들어가자. 역시나. 14명 남았어요라고. 한 명은 구했으니까. 비버집 가보죠. 나도 그게 가보고 싶었어요.
가자. 위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짠. 하나. 아아아 이런. 오호호호. 보물 상자에 막히는구나. 어디로 가야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라나? 아 이게 이제 될까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바로 절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아 그럼 보물상자는 절로 가서 뭐 저렇게 가야 되나? 귀찮게 났네. 아 왜 안 닿아. 됐다. 뭐 이거 20루피겠지 뭐. 틀리질 않아 어떡해. 여기가 있고 또 갈 데가 있나? 여기밖에 없네요. 일로 가자. 저건 뭐지? 아, 저 조라족 마을이구나. 됐다, 그럼. 폭포 위에 계곡. 계곡이 맞나? 저거 뭐라 부르지? 내가, 오. 저거 문헌에서 나왔던 한자인데. 몰라요. 못 읽어. 여튼 비버가 꼬리를 무슨 선풍기처럼 막 돌리고 있네. 가라앉았다. 물 위에 있는 나랑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구나. 내려가줘야지 뭐. 뭐가 문제야? 또 너냐? 그런 녹색 옷 따위 입어도 속지 않는다고. 너 빈명 갖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끈질긴 녀석. 크크크 좋아. 괜찮아 저도. 하지만 강 속에 있는 튜브를 2분이네 전부 뚫고 지나가면 말이야 줄게 라고 해볼래? 근데 튜브는 전부 20개야 회전하는 튜브니까 순서대로. 아 회전하는 튜브부터 순서대로 지나가라. 안내 테니까 따라와.